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까치산 대선배는 이승진 선배. 저번 주까지 신호 선배였어요. 삼겹살을 또 사줘. 뭐 밥 사줄 때마다 뭐 인천 선배가 막. 아니 며칠 전에 중국 나라에서 뭘 사려고 봤는데 겁나 비싼 거야. 뭘 사주려고? 옷을. 그래서 안 샀어. 얘 뭐 중국 나라에서 뭐 사기당한 적 없어? 친구들은 사기당한 거 많이 봤는데. 저는 잘 안 해가지고. 나는 왜 이렇게 많지? 응? 난 두 번 당했어. 언제였냐면 2016년일 거야. 거의 6년 전. 거의 6년 전이야 이제. 그때 내가 사고 싶은 자켓이 있었어. 라이더 자켓. 근데 그게 새거가 40 얼마인 거야. 와! 와 너무 비싸다. 왜냐면 그때 나는 백수였고 개그맨 지망생 때라 공연이나 해서 뭐 돈을 벌겠냐. 주말에 뭐 돌잔치야 이런 거 하면 돈 벌었지. 근데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야. 너무 꽂힌 거야. 그래서 중고나라를 검색했지. 하나가 있대? 두세 번 입었는데 한 25만원. 거의 20만원 할인해서 파는 거야. 두세 번 입었는데 완전 개꿀이잖아. 거기서 바로 연락을 했지. 너 사고 싶다. 어디 사시냐? 성원에 있대. 성원이 어디예요? 천안. 천안에 성원읍이라고 있어. 난 진짜 아무 의심도 안 하고 바로 돈을 쐈어.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고 편의점 택배로 보내드리고 송장번호 보내드리겠다 이러는 거야. 그 다음 날 되고 주말에 돌잔치나 결혼식 이런 걸로 알바하고 있는데 송장번호가 안 와. 전화를 해봤지. 안 받아. 바쁜가 보다. 아 그때까지 순수했네. 바쁜가 보다. 그래서 그냥 한 또 시간 지나 또 했는데 또 안 받는 거야. 근데 계속 전화도 안 받는 거야. 카톡도 했는데 연락을 안 받고.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렸지. 사기다. 무조건 사기다. 그래서 모를날 갔어. 경찰서를. 진정서를 써야 되는데 진정서가 뭐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던 그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러니까 받지는 못하는데 그 사람을 잡는 거지. 나한테는 그 사람 잡는 건 필요 없거든. 그 돈이 나한테 그 돈만 들어와야 되거든. 백수 때라 돈이 어딨냐. 그래서 딱 생각을 했지. 나의 강점이 무엇인가. 우선 백수야. 그러면 내가 시간에 마르니까 얘를 정보를 찾아보자.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부모나라에 썼던 아이디, 메일, 입금 계좌. 땡이한테 연락했지. 야 이런 정보를 줄 테니까 너 페이스북 맡아라. 거기서 다 사전 정보를 찾아봐라. 빠마한테 연락해서 넌 네이트를 맡아라. 너는 네이버에서 검색해봐. 한 4-5명이 거의 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분담을 낸 거야. 나는 구글을 맡고 25만원 때문에 한 5분 10분마다 카톡이 와. 이런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? 얘 광주 산대요. 얘 어디 산대. 그걸 다 모은 정보들. 걔 본지 주소를 찾아냈고 친구 찾아내고 군대 선후임도 찾아내고 어디서 뭘 하는지도 찾아내고 걔 페이스북 아이디도 찾은 거야. 거의 약간 종이의 집 같은 느낌으로. 종이의 집이네 완전. 종이의 집 같은 느낌으로 다 이제 팀을 꾸린 거야. 오케이 정보 찾았구나. 변호사를 전화해봤어. 제가 사기를 당했다. 너무 친절한 거야. 아 사기를 당하셨군요. 뭐 상심이 크실 겁니다. 저희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.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다. 아 요즘 중고나라 사건 사고 많다. 저희도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 해결했다는 거야. 아 존나 믿음직한 거야. 이 변호사 개짱이다.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되시죠? 한 25만원 됩니다. 그러니까 얘가 5초 막아 뜬 거야. 변호사를 여기 더 들죠. 예? 25만원이요? 25만원이요? 예. 저희는 그런 소액 안 해요. 아우 갑자기 사람 확 달라진 거야. 아 보통 중고차 막 이런 걸 하겠죠. 걔는 그렇게 큰 건 줄 알았나 보지. 근데 나한테는 25만원 큰 걸 어떡하냐. 그래가지고 좋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얘가 지금 최근 활동을 보니까 성안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. 내가 또 집이 천안이잖아.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지. 그 친구도 백수였거든. 그래서 그 다음날 천안을 가서 그 장소를 갔어. 아파트야. 그 집을 갔지. 몇 호를 다 노크를 하니까 나왔어. 사기친 사람 김철수라며. 네, 김철수 씨 사시냐고. 난산대. 아 좋댔다 어떡하지? 갑자기 멘붕이 다 오는 거야. 여기 있을 줄 알았거든. 친구가 그러길래 여기 근처는 한강 공장도 있고 SK 공장도 있어서 기숙사가 많다. 그럼 거기서 아이디어 탁 떠오른 거지. 우편함을 가보자. 우편함을 갔어. 똑똑하시네. 회사에 뭔가 날라온 게 네? 그 회사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. 잡코리아에 검색을 했지. 그럼 회사가 나오대? 인사과 번호가 나올 거 아니야. 인사과에 바로 전화를 했어. 거기 혹시 뭐 김철수 씨 일했냐? 일을 했다는 거야. 그럼 지금 김철수 씨 계시냐? 며칠 전에 퇴사를 했다는 거야. 아하. 그럼 내가 잡을 길이 없는 거 아니야. 연락처 달라면 안 되죠. 개인적으로. 연락처 못 준대. 정말 다시 카페에 가서 걔 페이스북 들어가 봤거든. 걔 자료관을 못 가길 태그 건 거야. 전라도 광주. 전라도 광주 너무 먼데 어떻게 가지? 존나 고민하다가 네이버 지도에 그 옷가게 검색을 했어. 번호가 떴어. 전화를 했지. 나 이런 이런 사람인데 최근에 김철수 씨 왔다 갔냐? 이틀 전에 왔다 갔다는 거야. 아 이 새끼 광주에 있구나.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 연결 좀 해줘라. 아 그게 놀라는 거야. 아 그럼 제가 연결을 해보겠다고. 그 전에 연락도 안 하는 새끼가 10분 만에 바로 연락이 온 거야. 나한테 노발대발 화를 내는 거야. 아니 씨발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아. 갑자기 성질 존나 내는 거야. 적방하자 그럼. 그러면 씨발 돈을 갚는 거 어디서 돈도 안 갚고 돈 먹고 날라가서 잠수 타고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? 내가 알아서 갚는다고요. 25만 원 내 인생 얼마큼 줄 알아 개새끼. 이랬어. 알고 보니까 이 새끼가 토토를 한 거야.
아하. 더치트에 걔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사기당한 애가 한둘이 아니야. 돈 언제 줄 거냐? 니 돈 안 주면 어떡할래? 니네 본가 주소 다 알고. 와, 무섭겠다. 군대 선우님도 내가 번호 다 알고. 니 동생 손에서 일하지? 그것도 다 알아, 새끼야. 애가 쫀 거지. 동신 지가 페이스북에 답 썼는데 뭘 놀래. 제가 이쪽에 좀 이따 연락 주겠대. 한 며칠이 지났어. 또 안 주지, 주겠냐고. 다시 그 사장한테 전화 걸었지. 내가 거기 가서 깽판 치는 걸 볼래? 아니면 그 사람 연결해서 나한테 돈을 줄래? 안 줄래? 잠시 또 연락 주겠대. 연락이 왔어. 자기가 아끼는 동생이래. 내가 돈을 변제해주겠대. 얼마에? 걔 한 500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.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까. 죄송해요. 제가 1000만 원 이상은 좀 바로 하기 힘들고 할부로 드리겠다.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. 25만 원입니다. 내가 에? 이러는 거야. 25만 원인데 내 수고비, 내 시간 낭비한 거 포함해서 50만 원 주십시오. 걔가 당황을 한 거지.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. 아, 예, 그 50만 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서 드리겠습니다. 이런 거야. 답 필요 없어. 돈을 받으면 됐다. 아, 씨발, 인생 성공했다. 그한테 연락이 온 거야. 50은 좀 힘들다. 갑자기? 피해자랑 얘기를 한 거 같아. 50 가주기 싫은 거 같아. 아. 내가 거기서 갑자기 내가 딜을 하고 있는 거야. 아, 나 50 아니면 안 된다. 거기 가서 깽판 치든 하겠다. 솔직히 갈 생각이 없었거든. 거기 광주까지 언제 가냐? 아, 50만 안 된다. 좀 낮춰달라. 40도 많다. 아하. 어, 갑자기 존나 빡친 거야. 피해자는 난데. 그래가지고 얼마까지 하는 거 아니야? 30까지 하자는 거야. 와, 5만원 때문에? 근데 따져보면 나한테 5만원도 그때 큰 거였거든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5만원에 하시죠. 했어. 그래서 30만원 받았어. 30만원 받고 이제 끝나 했어. 그래서 몇 달 후에 검찰에서 날라왔어. 우편물이. 그 새끼가 통치됐다고, 검찰격으로. 오, 잡힌 거네요? 응. 니네 조심해라. 끝이에요? 뭐 또 있어? 근데 선배 지금 만약에 쟤처럼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무조건 컨텐츠 찍어야지. 썸네일 걸고 사기당했습니다 이러고 사기당했습니다. 사기당한 게 또 있어. 또 주문을 당하고도 또 하고 23,000원. 네? 23,000원. 그럼 그냥 넘겨. 치킨 한 번 안 먹고 치고 넘겨요. 그래도 돼. 근데 너무 오기가 생기는 거야. 화가 나고. 얘는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. 그때도 백수였어요? 아, 그때 일하고 싶을 때였어. 저... 와, 그 23,000원 그냥 치킨. 23,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당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너무 열받는 거야. 롤 RP 있잖아. RP를 롤 게임에서 직접 사면 정가인데 중고나를 몰래 사면 좀 싸게 팔아. 아, RP를. 아, 맞아. 스킨 사는 거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, 친구가 이걸 하라는 거야. 원래 롤로 따지면 정식으로 하면 5만 원어치인데 얘한테 몰래 사서 10만 원이 됐다는 거야. 아,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은 안 그래요. 그랬다는 거죠, 어릴 때. 그래서 나 바로 질렀어. 23,000원인가를. 계좌번호 불러주대? 어, 쐈어. 23,000원인데 뭐 사기를 치겠냐, 이거야. 아니다 다를까 또 연락이 안 돼, 씨놈이. 다시 또 변호사한테. 또 연락이 안 돼, 이거야. 아, 이 새끼도 연락 안 받네. 내가 보는데 연락 계속 돌려. 그래서 친구 핸드폰을 빌렸지. 받는 거야. 번호가 다르니까. 아, 예, 여보세요? 아, 예, RP 구매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. 아, 예, 예. 근데 씨, 내 거 왜 안 붙이냐, 이 개X. 이랬어, 내가. 내가, 어? 어, 이러는 거야. 어떻게 할래? 여기서 끝날래? 끝까지 갈래? 또 한 번 경험 있잖아. 괜찮은 경험 있잖아. 자신이 있는 거야. 네 정보 다 어떻게 조사해서 알려줘? 다 조사 끝해? 오케이, 해보자 이거야. 핸드폰 번호 있지? 자신이 있는 거야. 핸드폰 번호 하나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으니까. 안 나오는 거야. 검색을 했는데. 그 친구가, 아씨,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야. 그 사기당한 핸드폰에다가 문자를 보내더라고. 내가 지금 큰 거 하나 했으니까 연락 올 거다. 보니까 ㅂ이니? 안녕하세요. 성남경찰서 사이버 수사과 누구누구 과장입니다. 어, 지금 연락을 들어보아 하니 도진선 씨 뭐 사기를 해서 치셨다고요? 제가 도진선 씨 굉장히 친한 동생이거든요. 설마 이걸 속는다고요? 좋은 말로 하실 때 주셔야 됩니다. 안 주시면 당신이 형사고소 당해요 라고 보낸 거야. 아, 경찰이 있겠냐? 너 같으면 씨 관석자 뭐야 이러고 친구가 그렇게 보낸 거야. 경찰이 협박을 하고 존나 자신감 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되겠냐고. 결국 못 받아냈어. 됐으면 그것도 더 웃겼겠다. 어,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드릴게요. 더 웃겼겠다. 그러니 하겠다 그래서 보내고 딴 데 가서 다시 25,000 주고 샀어. 에? 샀어 25,000 주고. 여기서 지출 5만 원이네요 우선. 어, 지출 우선 5만 원인 거야. 그래서 스킨 다 사고 즐겼지. 그게 30살이야. 엥? 뭐야 30? 어리다며요. 나이 30에 23,000원. 시간 채 2년이 지났어. 털 올라왔지 유튜브 하려고. 게임하다가 갑자기 라이엇에서 메일이 온 거야. 어? 그거 광고? 광고겠구나. 라이엇 게임즈 딱 발신자 표시 라이엇 게임즈 딱 있는 거야. 아, 그냥 생뚱맞게요? 어, 뭐겠냐? 광고밖에 더 있냐? 라이엇에서 나한테 메일이 왜 오냐? 아, 맞네. 야, 내가 저 유튜브를 하면서 살다 광고를 찍겠다. 메일을 읽었어. 도인선님 안녕하세요. 뭐 라이엇 게임즈입니다. 도인선님은 2년 전 뭐 RP로 얼마 구매를 하신 거에 적발이 되어서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 라고 하는 거야. 큰일 났다. 친구한테 전했지. 그 날 추천해준 친구한테. 걔는 거짓말 몇백을 썼거든. 아, 그래서 야, 나 라이엇에서 벌금 내라고 전화 왔어. 어떻게 된 거야? 뭔 개소리야. 내가 한번 확인해볼게. 확인했더니 얘 벌금 100불만 해야 돼.
와, 그리고 다 추산해서 어떻게 걔 100을 말 냈을 거야. 그 와, 알티 이거 좀 맡기려고 게임했다. 150 너 빡세지 않나? 나는 따지면 토탈 10만 원을 쓴 거야. 그 RP를 살라고. 그러니까 진짜 내가 참격당한 거지. 그걸 32살에 벌금 내고 30살에 당했어. 잘 된 게 벌금 내고 떳떳하게 게임. 벌금 내면 떳떳하게 하면 상관은 없는데 이거 보시고 우리 재민이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꼭 정식적으로 허가된 노트로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제 떳떳하게 살아야지. 맞아요. 꿈속을 만들더라고요. 이러면 안 돼요.